이거 좀 더. 어휴. 서방님, 이 여인은 누구이옵니까? 대체 누구이기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부인. 나으리, 마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입니까? 조선 최고의 선비에서 투자 반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이황. 그의 수상한 이중생활이 지금 공개된다. 부인, 어서 드셔보시오. 서방님도 드셔보시지요. 낯선 여인과의 만남부터 부인의 잔에 약을 타는 일까지 이황은 왜 이런 수상한 행보를 보이는 걸까? 혹 다른 갈 만한 곳은 없느냐? 분명 오늘 연지와 빈혈을 사야하신다고 박물 장수를 부르라 하셨습니다. 대감마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물 장수가 오신 날에는 마님께서 꼭 집에만 계신다는 걸요. 안 되겠다. 흩어져 찾아보자꾸나. 너는 저기 바깥쪽으로 좀 더 멀리 가 찾아보거라. 나는 이 주변을 찾아볼 테니까 말이다. 부인 권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큰 충격을 받은 사람치곤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이황. 대체 그에게 숨겨진 의중은 무엇일까? 이렇게 진짜 흩어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면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지요. 도저히 선비의 덕목을 가르치는 이황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의 의문의 행동들. 대체 그는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놀랍게도 사라진 권 씨는 집안에 감금된 상태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괜찮으시어요? 권 씨를 감금한 건 바로 이황이었는데 도대체 그의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러지 마세요. 아니! 아! 결국 이황의 의문스러운 행동을 보다 못한 제자가 그를 찾아가기에 이른 것이다. 스승님! 아니 너희들이 여기를 어떻게... 대체 스승님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제발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스승님, 이곳을 보여주십시오. 어허! 정녕 이 스승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냐? 송구합니다, 스승님. 안 된다! 안 된다, 이놈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안에 숨겨두었던 권 씨가 발각되며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비밀이 드러나고만 이황. 스승님,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신 겁니까? 어찌 이런 일을... 너희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 참으로 부끄럽구나. 날이 뭐예요? 왜 우리 아버지한테 화내요? 자꾸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아버지 괜찮아? 으씨.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권 씨.
밖에 나오니 마음도 탁 트이고 너무 좋습니다. 보인이 좋다 하니 나도 참 기쁘고. 부인! 예쁘다. 이거 벗어. 나도 저걸 입어볼래. 이거 벗어봐. 나도 줘. 나도 달라고. 나도 저걸 입어보고 싶단 말이야. 저기 부인, 부인. 저 이게 뭐하는 짓이오? 나도 저걸 입어보고 싶단 말이야. 미안하네. 내 부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니까 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게. 부인, 나는 저걸 입고 싶단 말이야. 저보다 더 좋은 것을 사주겠지. 사실 이황의 아내 권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이었다. 그로 인해 당혹스러운 일이 다반사였는데. 옷값은 거기 있네. 내 두둑히 넣었으니 내 안사람의 일은 잊어주게. 옛날이 그리하지요. 권 씨의 병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무마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던 이황. 받으시지요. 먹으면 진정이 좀 되는 것이라 하니 많이 주시지요. 이리 마음을 써주니 참으로 고맙네. 이황의 정성에도 나아지지 않았던 권 씨의 병세. 급기야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는데. 부인! 제발 멈추시오! 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걸 저도 잘 압니다. 계속 이리 가다가 사방님 이름에도 먹칠할지 모릅니다. 아니, 제발 저를 가둬주십시오. 내가 어찌 부인께 그리할 수가 있겠소? 어리, 제발 좀 멈추시오. 아니, 저를 내치십시오. 저를 내치시든 가두시든지 제발 선택해 주십시오. 사방님, 제발 부탁입니다. 뒤늦게 자신이 자처한 일들을 알게 된 권 씨. 이황에게 누를 끼치기 싫었던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 감금되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제 얼굴을 이리 한 것도 사실 마님이십니다. 오늘 본 것들은 다들 못 본 것으로들 해주게. 예쁘죠? 내가 고쳤어요. 부인. 참 잘하셨소. 그러자라도 내가 이곳을 어찌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부인께서 단번에 해결을 하셨구려. 아이고. 자, 어떻소? 잘 어울려 보이요? 되게 예뻐요. 대감마님, 또 입고 나가실 건 아니시죠? 지난번에도 입고 나가셨다가 괜한 추문만 나돌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 마실 나가요. 마님! 다른 이들에겐 그저 이황의 결점으로만 보였던 권 씨. 하지만 이황에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고마운 가족이었다. 이황과 부인 권 씨가 처음 만났던 날. 첩의 자리라도 좀... 부디 내 딸을 거두어 주시오. 네, 부인의 3년상을 마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니요.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거 왜 이러십니까? 가족으로 받아달라는 것이 아니오.
가엾은 내 구해준 날 생각하고 좀 맡아주면 안 되겠소? 나으리, 손이 너무 차다. 이러면 나중에 많이 아파요. 이황에 얼어있던 마음은 녹아내렸고 연민과 동정심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만남은 시간이 흐른 지금 이들은 그 누구보다 애틋한 부부 사이였다. 장애가 있는 아내를 두었다라는 이야기는 기록이 아닌 부전으로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당시 조선에 내노라 하는 선비 가문에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가족은 집안의 수치였기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하지만 당시 이황이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의 힘들었던 결혼 생활이 사실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인과는 7년 만에 사별을 했고 그 후 30세 정신이 온전치 못한 두 번째 부인과의 재혼. 결코 순탄치 않았던 결혼 생활을 한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이황은 부부의 예를 선비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꼽으며 이를 제자들에게까지 가르쳤습니다. 이황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퇴계라는 호인데요. 그 역시 아내를 향한 마음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 권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이황은 그녀의 무덤 근처에서 잠시 생활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낙동강 상류에 있는 토계천으로 이황의 퇴계라는 호가 시작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인의 장애를 사랑으로 보듬었던 선비 퇴계 이황. 인간에 대한 진중한 마음이 내면에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의 작품과 그의 인품이 오늘날까지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